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불실 기업한테 말이요, 이 금융감독에서 사채 발행을 해줘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금융감독위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다 돌려주세요. 우리 다 돌려주세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5천만 원요. 예. 결혼 자금 이제 투자해서 4월 달에. 예, 전화 받고 나중에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9월 30일자 만기일에 그때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 백혈병인데 백혈병 암으로 봄에서 놓은 걸 갖고 이었는데요. 9월 20일 날 갔을 때도 물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합디다. 근데 우리 너무 억울해요, 진짜. 그런데 우리 애 병원비가 없어요, 지금.